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시원하게 바꿔주는 프로그램. 통일 왔어! 통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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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네. 오늘은 아주 고급진, 고급미가 물씬 풍기는 네. 주제라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아, 목소리 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네. 조금 약간 의심이 되고 믿음이 안 가거든요. 예, 그렇지만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으로 먼저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철길 위에서 이렇게 또 공연을 하죠. 와, 아니 철길 위에서 저렇게 공연하는 건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네. 라흐마니노프 예 맞아요? 전주곡 맞아요? 예. 아 저 써있고 아 너무 놀랐어요 지금. 아, 당황했어요. 와 진짜 맞아 바로 땅 해도 말았어요. 안 맞아도 알았거든요. 역시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써있는데 피아노 이 선율이 사실은 저희가 뭐 클래식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이 마음으로 음악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네요. 게다가 그 배경이 저렇게 아. 파도가 치니까 저 파도랑 음악의 선율이랑 너무 또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조금 색다르시죠? 예. 네. 바로 오늘의 게스트와 함께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피아니스트 임미정 예술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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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PLG 페스티벌 예술 감독 임미정입니다. 예술 감독님이신 거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봤는데 너무 네. 멋지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네. 네네, 바닷가에서. 네네. 네. 아까 저희가 영상으로 봤던 그 공연들은 네. 어떤 공연입니까? 저희가 PLG 페스티벌은 그 강원도의 5개 접경 지역에 이제 역사적인 장소에 이제 현장에 가서 음악회 네. 하는 건데 명파 해변은 그 2년 전에는 저 못 들어갔던 해변이었어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철조망이 제거돼서 제가 피아노를 가지고 들어가서 오. 연주를 한 거죠. 아. 가장 북쪽에 있죠. 네네. 다영 씨 DMZ 네. 가보신 적 없으시죠? 없죠. 두 분 아직은 DMZ 없죠, 안 가보신 거예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네. 너무 아. 가보고 싶어요. 맞아, 가보고 싶어요. 예. 근데 DMZ가 네. 어때요? 글쎄요. 예. 그 저희 페스티벌이 이제 평화와 생명의 예. 지대라고 PLG잖아요. PLG. 그러니까 우리가 DMZ 하면은 굉장히 무섭고 전쟁을 연상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무장 지대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그 저희가 강원도에 5개 접경 지역 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 5개 공간을 실제로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제 자연이 무성한. 아, 멋있어요. 가보고 싶어요, 네. 진짜로. 네. 영상에서도 그런 거 너무 멋있었어요. 네. 이제, 예. 이제 그런 지역들이 우리한테 미래에는 생명과 평화의 지대로 이제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제 DMZ 곳곳에서 콘서트를 열게 되고 네. 그게 이제 PLG 페스티벌이 됐습니다. PLG 페스티벌. PLG. 네. 예. PLG는 가영 씨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PLG요? 예. 네? PLG. 예. 소개해 주시죠. Please. Please. 해 주실래요, 제발. 예. 그래서 우리 감독님께서 귀가 예, 빨개지셨어요. 예, 감독님께서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그 Peace and Life Zone의 약자예요. 맞죠? 네, 당연하죠. 예, 예. Peace, 네. Peace and Life Zone. 네, 맞습니다. 그게 뭐가 됐어요, 예. 공연을 생각을 하신다는 게 사실 평소에 좀 어떤 남북에 대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좀 하신 편이셨을까요? 이제 제 고등학교 때 그 KBS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하러
KBS 방송국에 갔었는데 네. 그때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이상 가족 찾기. 아, 알죠. 어떻게 하세요? 그 방송국에서 가장 긴 생방송을 한 시간이 아, 맞습니다. 국제시장의 영화를 통해서도 아, 네네네, 맞아요. 아, 역시. 아, 네. 영화배우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 나왔는데 안 했는데. 국제시공이라는 영화에 출연했었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 찾아볼게요. 국제시공을 찾아보지 마십시오. 놀라십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아무튼 제가 거기 갔는데 그때 이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산가족들이 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울고 그러시는 게 너무 네. 이상했고 네. 그래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뇌리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그런 거를 잘 별로 인지를 못했는데 남북 가곡 음악회에 반주를 했다가 그래서 이제 김승란 선생님 곡 같은 거를 피아노를 치다가 이제 이 곡이 또 뭐 어떻게 북한에 전해지고 초대도 왔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가 야 내가 피아노로 뭐 베이토벤 모차르트 이런 순수 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제 에너지의 몇 프로는 꼭 이런 좀 평화를 위해 쓰고 싶다 라는 소망이 조금씩 생겼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PLG 페스티벌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DMZ에서 클래식이라는 게 진짜 영상을 보면서 정말 묘하게 어우러진다. 네, 맞아요. 이렇게 찡한 그런 마음도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연주 내용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예술 감독이니까 어떤 곡이 그 장소에서 연주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 어울리는 악기군, 피아노가 아까 바닷가에서는 바닷가에 그냥 피아노가 있다는 것 자체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천정왕도 있고 이제 이런 감독님의 연주하시는 모습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스토리들이 그림을 이제 먼저 제가 그리고 그다음에 연주자들께 그 장소에 적합한 곡들을 이제 선곡을 부탁드리죠. 또 작년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그 피아노계에서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굉장히 커요. 아니 음악계에서는 근데 거기 1등, 2등 입상자인 조나탄 프로네라고 무카와 게이고 연주자가 와서 참여를 해준 거예요. 이런 음악회에 와서 한번 참여를 한다면 굉장히 음악 팬들에게 파급력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올해는 또 올해는 첼로 가 이루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음악 좋은 연주자들을 네네. 모셔서 좀 알리는 거 이제 이런 다양한 공간을 준비를 하죠. 네. 올해는 이 첼로로 그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매년 악기군이 바뀌어요. 네. 작년에 피아노, 올해는 첼로. 네. 네. 아, 모르셨어요? 혹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그렇게 계속 아, 잘 알고 계셨나요? 작년에는 어떤 거였었어요? 작년 악기 어제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만하세요. 알고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근데 또 이렇게 페스티벌을 직접 본 관객들이 반응이 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보통 우리가 어떤 연주회장에 가면 그 연주자의 음악 세계를 감상을 하는 건데 거기에 올 때는 삶을 감상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고 싶어요 공연. 네. 왜 그러냐면 음악이 거기서 퍼지는데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그런 새 소리랑 같이 듣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떤 음악에 그 마지막 소리 냈는데 조용해야 되는데 새들이 계속 우는 게 아주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이 있고 또 이런 거예요. 클래식 음악이 보통은 아, 뭐 알아야 감상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저희의 음악회는 낮에는 농사를 지으시던 분들이 그 이장님이 한꺼번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모셔왔던 적도 많은데 그런 할머니들과 이제 클래식 마니아도 섞여서 다 듣는데요. 석양이 지는 그런 데 앉아서 바람이 불고 이런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때는 그건 뭐 그 음악을 알고 모르고 간에 굉장히 감동을 스스로 느껴요. 네.
아. 듣기만 해도 진짜 감성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힐링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쩐지 좀 공연 한 편을 본 것 같은 또 뭔가 또 쫙 그려지면서 네. 또 설레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갈 거예요? 네? 갈 거냐고요? 보게 되면 안 가실 거예요?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죠. 예. 통영 왔삼 가야죠. 선생님 저 준비해주세요. 네. 네. 통영 왔삼이 가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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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남은 공연도 정말 평화롭게 또 멋지게 마치시길 저희도 바라면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겠죠? 네! 네. 통영 왔삼 더 품이 신나는 통일계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